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스타즈 만화 아이씨 뭐래. 자 오늘은 브레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거의 뭐 약간 업데이트 때마다 돌아오는 느낌이 있는데 브로캐스트 시즌2가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바로 왔습니다. 자 요번 컨셉 시즌2 같은 경우에는 괴물들의 여름이라는 약간 뭐랄까 파워레인저 느낌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또 보시면은 여기 신규 크로마틱 브롤러 서지가 등장을 했어요. 아 근데 얘가 컨셉이 상당히 특이한 브롤러더라고요. 환장형 브롤러입니다. 이 서지 물론 브로테스 구매해가지고 바로 얻을 수 있지만 과금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계속 이 밑에 있는 무료 브롤 패스를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30단계가 되기 전에 이 상자들을 다 까서 서지 뽑아보겠습니다. 저번 게일 때는 뭐 야무지게 그냥 망해버렸는데 30개면은 좀 나올 수도 있어.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일단은 브롤 패스 바로 활성화. 컷! 위에 거는 안 까보고요. 밑에 무료로만 까가지고 도전을 해볼게요. 시작하자마자 대형 상자에서 나오면 레전더 어리 브롤 상자 얍얍얍얍 안 나오냐? 이게 크로마틱 브롤러가 확률이 전설급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뽑기왕 유지 오늘도 여기서 만약에 뽑아버리면 진짜 일 내는 겁니다. 자. 아, 깜짝이야. 아! 하지만 나에게는 대형 상자가 있지. 메가 상자도 있고 저기에서 노린다. 자, 대형 상자 오픈. 아이고! 가젯이 나오네. 메가 상자! 오! 만만만. 오케이. 20단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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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나오냐? 공식 카페 같은 데서도 가보면은 상자에서 나왔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나온 분들만 글을 써서 그렇게 뭔가 많이 뽑힌 것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아,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메가 상자! 아! 이거 무조건 뽑는다는 마인드. 제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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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세요. 큰일났다. 가젯으로 재물 바쳐버렸네. 마지막 브롤 상자에서 인생 역전 가! 어림도 없지. 오늘도 휴지가 휴지했어요. 대형 상자 오픈. 제발! 메가 상자! 빠빠빠. 그러면 그렇죠. 오늘도 역시 휴지가 휴지했다.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되겠나요? 유튜브 값 좀 잡아주세요 선생님들. Nope. 메가 상자에 모든 걸 건다. 나와라 썰 아쥐. 뭐가 나오긴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쉽게 뽑게 만들었을 리가 없지. 써지 그냥 얻읍시다. 나와라 써지. 일단은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뻗어나고 약간 진하고 공격 스타일이 비슷한데 맞으면은 공격이 이렇게 양갈래로 커집니다. 1단계 진화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자 1단계 진화합니다. 진화! 뒤에 날개가 생겼나? 맞죠? 2단계부터는 이제 개사기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서지가. 자 2단계 진화! 선글라스가 달려있는 모자가 생겼는데 이거? 단단하게 써지 진화! 뽕! 윙 윙 윙 광선검 획득. 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와 사거리 하이퍼급 아니냐 이거? 만약에 3단계까지 지나면 1대1 안 진다던데요? 아 두 방 나가던 게 여섯 갈래로 갈리네. 와, 약간 RPG처럼 성장하는 맛이 굉장히 쏠쏠한 그런 블루러지 않나 싶어요. 스타파워는 완전 진이랑 비슷하네. 가젯 같은 경우에는 순간이동 스킬이고요. 오호 실전 바로 뛴다. 자 오랜만에 브롤이라 굉장히 또 설레요. 얘는 일단 업그레이드가 핵심이거든요. 아 뭐야. 홀? 맞고 무빙? 무빙? 맞추고 맞추고 궁극기 진화! 빵! 자 2단계 진화 이제 이동속도 올라가요. 파워 3개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이 사거리 늘려야 돼. 서.
채워주고. 어우! 어우, 피 채우자, 피 채우자. 이동 속도가 증가해가지고, 그래도 꽤나 강력합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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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다운! 자, 이제 사거리가 증가했기 때문에, 절대 뒤지지 않아야죠. 와, 너무 센 거 봐. 미쳤다. 이거, 피 채워가지고, 아예 3단계 만듭시다, 이거.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지? 뭐야? 뭔데? 아, 저기 있었구나. 헛! 자, 마지막 3단계 진화! 뿡! 광성검 완료! 들어와, 들어와! 너무 세다. 야, 얘 서지는 재밌네. 어, 이거 뭐야? 슈퍼시티. 슈퍼시티 램피지? 아, 레이드맵 등장했네. 어, 한번 도전해볼까? 아, 이거 또 신규 모드 나왔으면 즐겨줘야지. 빠바바라바바바. 아, 이게 건물 파기 전에 다 잡아야 되는 거지? 이거 제가 알기로 그냥 막 쉽게 깰 수 있는 버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직접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데. 야, 야야야야, 건물 다 빠가지나 이거. 아니 어떻게 끌어야 되지? 오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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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 정도까지 올리고. 잠깐만, 이건 내가 이동속도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어그로 끄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슉슉슉슉슉슉. 안돼, 다 부시지 마라 건들지 마라. 아니 이거 노말모드인데 이거 못깬 말이 되냐 이거? 안돼! 자, 때려주고 한 단계 들고! 아, 2단계구나. 자, 일단은 진화를 해야 좀 강력해져요 이거. 사거리는, 아니 이걸 왜 못 맞춰? 오우, 이리 와요. 어우, 아 너무 아프다. 야, 잠깐만. 자, 3단계. 아, 이거 근접 딜러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다. 비비 아주 좋다. 바로 얘네들은 좀 할 줄 아나 보네. 얘 근접 애들이 좀 약간 어그로 끌어주고 제가 뒤에서 편안하게 좀 딜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스톰 걸어주고 좋다. 분노한다. 아, 오케이, 일단은 타워 업. 이동속도 올려주고. 제발! 얘들아, 집중!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자, 2단계 궁극기 업그레이드 좀 필요합니다. 사거리 좀 늘려야 돼요. 근데 이거 3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좀 세지는 게 맞나? 사지가 그닥 여기서 효율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아, 6방 다 맞아야 되는데. 병 맞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아, 이게 서지가 조금 좋으려면은 스타 파워가 있어야겠네. 아, 이게 6갈래 맞는 게 안 맞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핵심인데 얘는. 그래서 스타 파워 없는 서지는 요 맵에서 그렇게 효율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아, 스타 파워 뽑아봐. 나와라 스타 파워. 아! 나와주세요 스타 파워씨.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내 스타 파워 안 얻은 게 이렇게 많았냐? 아니 잠깐, 뭐야?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끝까지 와버렸네. 메카 팔라딘! 서지까지!
나 이렇게까지 쓸 생각 없었는데. 스킨이나 갈아 낍시다. 메카 팔라딘 서지로다가. 그렇다면 하이스트에서 이 팔라딘 서지 진화나 시켜봅시다. 하이스트 맵이라서 이거 진화 좀 시켜볼만 하겠지? 어디 숨었나? 여기 있네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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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로사, 컷, 컷. 자, 3단계를 채워야 이거 제가 비벼볼만 하거든요. 자, 사거리 증가, 컷. 자, 3단계에 차면은 이제 이때부터 쇼타임입니다. 쑥쑥쑥. 오우, 불쌍해. It's showtime. 이제 저의 시대에요. 잡고 잡고 맞으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이 맛이지. 자, 3단계 팔라딘으로 진화했어요. 와, 아, 덩치 자체가 좀 커지구나, 3단계 완료하면은. 아, 내가 3단계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데 한번만 봅시다. 자, 1단계 날개, 방패날개 생기고, 자, 2단계 따 투구 확장. 아, 마지막 나와라 창. 야, 팔라딘 스킨보다 몸이 더 멋있는 것 같네. 아, 창도 이렇게 좀가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야지 멋있는데, 아, 그 맛이 좀 없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업데이트된 서지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 브로패스에서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